안녕하세요.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아, 주변에 보면 늘 아이고 목이야, 아이고 어깨야, 아이고 허리야, 무릎이야 이렇게 이런 말들을 수시로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왜 아픈지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 분들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도 알찬 건강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서유원 아나운서. 네,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지 매일매일 고민하는 아나운서 서유원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건강해져 봐요. 네, 자 오늘 건강정보 꼼꼼하게 설명해 주실 선생님이십니다. 박경준 정형외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박경준입니다. 오늘 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주제는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손목 질환입니다. 요즘에 뭐 키보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혹은 물건 들 때 어딘지 모르게 이 손목 근처가 찌릿하거나 통증이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 특별히 오늘 방송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어떤 이야기로 나눠볼까요?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생기는 한 네다섯 가지 질환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방아쇠 수지증인데요. 예. 혹시 두 분은 손가락을 움직이다가 이 손가락이 걸리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나요? 방아쇠 수지증인데 뭔가 움직일 때 뭐 걸린다 그런 거는 소리가 난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뚜둑 뭐 이렇게 뭔가 잘 펴지거나 굽혀지지 않는다 그런 건가요? 그 총 방아쇠에서 이제 유래가 된 병명인데요. 예. 총을 쏠 때 보면은 이제 저항이 있다가 탁 하고 끝에 힘이 빠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 손가락을 주먹을 쥐었는데 피려고 하는데 안 펴지는 거죠. 아. 그러다가 이제 강제로 힘을 줘서 핀다든지 반대편 손으로 이렇게 핀 경우에 탁 하고 본인은 느끼고 소리가 나진 않습니다. 아, 소리는 나지 않지만 뭔가 불편하게 펴지는 느낌. 네. 저는 아직 그런 건 경험이 없는데 어때요? 그 스트레칭할 때 이렇게 하는 거랑 좀 다른 거죠? 네. 아, 그럴 땐 소리도 나고 막 네. 그렇잖아요. 소리는 안 납니다. 이거는 네. 아닌 거죠. 예. 예. 그래서 방아쇠 수지증은 이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이 굴곡근이라고 하는데 이 손가락 그 힘줄의 그 다니는 통로가 있어요. 정확히 의학용어로 말하면은 활차라고 하는데 그게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힘을 배분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활차가 A1, A2에서 네 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A1 활차라는 부분이 이 손금의 약간 위쪽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부분이 그 통로가 좁아지게 되면 이제 방아쇠 수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로가 그 왜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 통로를 구성하는 그 막이 있거든요. 네. 그 막이 좀 두꺼워진다든지 아니면 힘줄이 두꺼워진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통로가 좁아지죠. 그러니까 그거는 많이 사용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네. 많이 사용했을 그렇죠. 때? 그렇죠. 대부분은 과사용이 제일 많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기에 작은 무릎 같은 게 생기면서 그 좀 공간을 차지하면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애들한테서 선천성 방아쇠 수지가 있어요. 아이들이요? 예,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진 채로 태어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아. 애들은 이제 그거를 불편함을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보통 발견하고 오는데 그런 좀 드문 경우도 있습니다. 좀 전에 방아쇠 수지증의 증상 중에 하나로 손가락을 굽혔다 펼 때 좀 걸리는 느낌 말씀해 예. 주셨는데 혹시 또 다른 증상도 있을까요? 걸리는 증상을 잠김이라고 하는데요. 잠김 증상은 좀 병이 진행된 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초반 증상은 처음에는 그냥 아리하게 손이 아프다. 좀 저리다. 그래서 손끝이요? 예, 뭐 손끝도 저리고 뭐 손가락도 이 그렇고. 손마디. 마디. 예, 여기를 예. 근위지관절이라는데 이런 데가 좀 저리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조금 더 진행을 하면 손가락 전체가 다 주먹을 못 쥐게 돼요. 이게 사두마차 효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차에서 말을 네 마리가 끄는데 한 마리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처지면 전체가 느려지잖아요. 그런 예, 식으로 해서 예. 손가락 전체가 주먹을 쥐기 힘들어집니다. 아. 병은 하나에만 있지만. 그래서 손도 주먹을 잘 쥐기 힘들다. 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에 걸려 있어서 펴지지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증상이 점점 심해지죠. 그 아무래도 지금 설명해 주신 이 방아쇠 수지증 같은 손목 질환 같은 경우는 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정확히 보셨고요. 근데 이제 이게 꼭 그 많이라는 기준이 어떤 공사 현장이나 어떤 이런 데서
정말 심하게 꼭 이런 분들만 생기는 게 아니라 네. 가정주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예. 가정주부들도 손 많이 쓰잖아요. 아, 실제로 그 저는 주변에 그 병명을 몰랐을 뿐이지 비슷한 통증을 호소하셨던 주부님들이 꽤 많은데 이제 집에서 가족들 그 음식 준비하시려면 나물 같은 거를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이렇게 다듬는 행동 그리고 뭐 마늘 까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예. 다 이 손가락과 이 부분을 움직여서 하는 행동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방화쇠 수지증을 호소하시는 어머님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방화쇠 수지증도 생기는 그 손가락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엄지손가락하고 세 번째 손가락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 저는 스마트폰을 잘 못하는데 아, 네. 이렇게 뭐 엄지족이라고, 그건 옛날 얘기인가요?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 아유, 근데 손 포즈는 스마트폰 많이 하시는 예. 포즈신데. 저는 사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 이렇게 하면은 맞아요. 엄지 손가락에도 그 작은 어떤 반복적인 동작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 좀 아프다 해서 또 이게 다 방아쇠 수지증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쉽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의사로서 감별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압통 부위, 손금에서 약간 더 손가락 쪽으로 여기를 눌렀을 때 깜짝 놀랄 정도로 아파하면 거의 대부분은 방아쇠 수지증이 맞고요. 네. 그 외에 다른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그 요게 결절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줄 자체가 좀 변형이 생기는 병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제외는 그 감별을 좀 해야 됩니다. 조금 감별을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이 세 번째하고 여기 엄지 정도 네네. 요 정도를 눌러보셨을 때 아, 너무 통증이 있다 하면 방아쇠 수지증을 의심하시고 네.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떤 분은 그래서 여기도 아프고 아까 여기 이 마디도 아파서 이게 혹시 류마티스 관절염 아닌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같은 거 다른 거죠? 예, 전혀 다른 질환이고요. 예.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 유병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적고요. 방아쇠 수지증의 초기 증상도 좀 이런 데가 아플 수 있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근데 뭐 좀 더 흔한 병을 먼저 생각하는 게 맞고 류마티스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예. 자, 손과 손목에 생기는 정형외과 첫 번째 질환으로 방아쇠 수지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질환은 어떤 걸까요? 또 다음에 이제 방아쇠 수지증하고 비슷한 건데 요골 경상돌기 건초염. 마찬가지로 이건 역시 그 심줄이 그 다니는 통로가 여기는 제1구획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서 눌려서 아픈 경우가 많고 이게 생각보다 흔해요. 처음에 이제 임산부들이 애를 낳고 애를 안 하나 보다가 손목을 많이 쓰다 보면 많이 생기거든요. 저 경험해봤잖아요. 아. 그게 그 병명이에요? 예, 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름 너무 어려워서 못 외우겠어요. 예. 요골 경상돌기 건초염. 아, 그래서 이 계속 들고 눕히고 앉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시큰거려가지고 왜 출산하신 분들은 거의 다 여기 손목 밴드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예. 그런 경험이 굉장히 흔합니다. 아, 그게 예. 그 질환이었거든요. 예. 네, 손과 손목에 관련된 정형외과 질환 지금 두 가지 설명해 주셨는데 다음 질환은 뭘까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예.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손에서 생기는 거나 손목에서 생기는 거나 어떤 이 질환들은 눌려서 생기는 병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신경에 눌려서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손바닥에 이 가운데 정도에 있다고 해서 정중신경이거든요. 그 정중신경이 있는 공간을 수근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목의 그 내부에는 여러 가지 심줄과 그 다음에 이 정중신경이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좁아지게 돼서 그 신경이 눌리게 되면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인 손절임이 나타나게 되죠. 아, 그러니까 여기가 아픈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증상으로도 손절임이 예. 오는 그렇죠. 거라는 거죠. 네. 그럼 보통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하면 그럼 이렇게 손목이 자주 꺾이는 동작을 한다거나 혹시 그런 분들에게 많이 오나요? 예, 맞습니다. 네. 잘 말씀하셨고요.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을 감별하는 검사 중에서 팔렌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하고 한 1분에서 2분가량 있을 때 손절임이 더 심해지는지 이걸 보거든요. 그래서 자세가 딱 이렇게 꺾이는 동작이죠. 네. 이렇게 했을 때 신경이 많이 눌리는 동작이고요.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은 상당히 그 흔하게 있고요. 1,000명당 한두 명 정도니까 굉장히 그래요? 많은 거죠. 예. 그다음에 나이대는 보통은 40대, 50대, 중년 여성. 아. 그리고 당뇨가 있으면 좀 더 많이 생기고요. 아, 당뇨와의 영향도 있고요. 네네. 예.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이제 생기게 되면은 조금 이제 손이 다 저리는 건 아니고요.
그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그 영역이 있는데 엄지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반만 지배해요. 오, 그것도 특이하네요. 예, 예. 그래서 환자분들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확한 이 병일 경우에는 새끼손가락 빼고 다 저려요. 이렇게. 아, 예. 그건 왜 그래요? 희한하네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 신경이, 이제 정중신경, 그 다음에 이쪽은 손목의 척측이라고 해서 척측신경, 아. 여긴 또 요골신경, 이게 다 따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중신경은 이제 이 네 가지 손가락만 좀 저리다고, 네 번째는 반만 저리죠. 네. 이게 좀 특징적이고요. 방금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이거 진짜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손목 터널 증후군. 주변에 뭐 손목이 좀 저리거나 아프거나 하면 이걸 먼저 가장 의심해 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왜 생기는지를 궁금해 하시는데 그냥 이유 없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요? 예, 예. 그냥 어떤 노화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근데 한 20, 30대도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아나운서님 아마 젊으신 것 같은데 그 손을 많이 쓰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신경하고 그다음에 힘줄들이 같은 공간 안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손을 많이 쓰고 아니면 젊은 남자분들은 운동. 뭐 운동을 네. 엄청 세게 하다 보면은 그 힘줄이 붓거든요. 그럼 힘줄이 부어도 공간은 좁아져요. 아.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연령대에서 아까 40, 50대로 말씀드렸지만 젊은 분들한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저림 증상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네 번째 반까지. 네. 근데 저림 증상 말고 또 다른 증상도 있어요? 이 표현은 다양한 것 같아요. 제가 환자분들 뵙다 보면은 예. 그 어떤 맛에 대한 표현이 다양하듯이 맞아요. 예. 화끈거린다, 뭐 쥐가 난다, 그다음에 간질간질한다, 벌레 기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좀 그래도 특징적인 증상을 말씀드리면 아까 그 어떤 범위 말고 네. 밤에 많이 저리다, 주무시다 깨서 이렇게 자꾸 손을 턴다 이런 거. 그 왜냐하면은 이제 보통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거나 뭐 옆으로 주무시거나 네. 이러면 이제 손목이 꺾이잖아요. 그래서 주무시다가 자다 깬다, 손이 저려서 네. 이런 증상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이 손목 힘이 좀 약해져요. 좀 병이 진행을 하면은 네. 결국에는 이게 감각 신경이긴 하지만 이제 근력 위축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심해지면 이런 단추 같은 거를 한 손으로 풀르는 거 이런 동작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 밤에 특히 저리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이 증상이 밤에만 나타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네. 밤에 더 심하다고 느끼는 거고 네. 좀 심한 분들은 낮에도 저리죠. 그럼 일상생활할 때 정말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심하면 마비까지 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또 결코 쉽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방아쇠 수지증은 진찰만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이번 거는 어떤가요? 환자분 말씀을 듣고 의심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정확한 검사가 근전동화사입니다. 이제 신경이 그 어떤 그 전도 속도를 보는 건데요. 네. 그 근전도 검사를 해서 그 단계를 나누거든요. 이제 경도, 중등도, 고도 이렇게.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확진을 내리고 있습니다. 손목이 아플 때 가장 먼저 의심이 되는 거는 터널 증후군이 맞을 겁니다. 이게 가장 흔한 질환이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저리다 이런 증상만 가지고 터널 증후군이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그 병명을 알기 위해서는 꼭 병원을 찾아가시는 게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손목 질환은 제가 이거 좀 봐야 됩니다.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입니다.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예, 말이 점점 어려워지죠. 네. 이제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라고 해서 이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여기를 요측, 이제 엄지 손가락 쪽을 요측, 네. 새끼 손가락 쪽을 척측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부위는 요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 예, 예. 척측에 있는 건데 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허리의 디스크 아니면 무릎 그 관절에 있는 연골판 이런 식으로 쿠션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질환의 그 구조상의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명이 생겼다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네. 이 질환은 뭐 어떤 증상 때문에 혹은 어떤 원인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에요? 보통은 이제 손목의 척측이 통증이 있으면서 이렇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 빨래 짜는 동작, 아, 비트는 동작, 예, 예, 그렇죠. 뭐 문 여는 동작 이런 식으로 그런 활동을 했을 때 여기가 많이 아픈 거죠. 아. 그래서 원인은 이제 젊은 사람한테 생겼냐 아니면 네.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한테 생겼냐 요거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은 젊은 분들은 외상이 많습니다. 넘어졌다든지 아니면은 좀 운동을 너무 과하게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고 이걸 외상성 이제 파열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따로 이제 다치지는 않았지만 여러 수년간의 마모에 의해서 또 파열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퇴행성 파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까 얘기하셨던 이 손목 터널 증후군처럼 손목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혹시 터널 증후군이랑 차이점은 뭔가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제 자세에 의해서 악화되는 건 맞지만 가만히 있어도 저리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그 아픈 동작 그게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동작이 있거든요. 보통은 이게 손목을 위로 올리고 이렇게 돌리는 동작. 네.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아프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을 피하면 통증이 없을 수 있고요. 그리고 부위가 이제 여기가 아프다는 게 좀 특징적이죠. 네, 네. 그러면 질환을 진단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는 이제 MRI를 찍어야 나옵니다. 그래서 증상과 이학적 검사를 해보고 그 병이 의심되면은 이제 MRI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합니다. 네. 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이 손과 손목에 자주 생기는 이 정형외과 질환, 손목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두루뭉술하게 뭐 손, 손목이 좀 저리다, 아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했었는데 이게 저림 증상이 더 많은 건지 통증이 좀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이 질병명도 달라지고 또 원인 규명도 달라지고 치료법도 달라지니까 이거 좀 계속해서 좀 잘 지켜보고 또 병원에 가서 선생님과 좀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질환이 또 남았을까요? 손에 생길 수 있는 결절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절종. 예예. 그 예전에 저희 종양에 대해서 얘기해본 적 있잖아요. 예. 그럼 이건 어떤 질환인 건가요? 종양이라고 해서 많이들 좀 처음에 들으시면 겁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종양 범주로 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종양은 아닙니다. 네. 보통은 무록이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죠, 환자분들한테는. 네. 무록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군데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손하고 손목에 가장 많이 생깁니다. 그럼 좀 감이 안 오는데 뭐 혹이 만져진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만져지는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손목 쪽에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손목. 예, 손목 쪽에 이제 그 동그랗게 올라오면서 만져보면은 약간 멀컹멀컹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딱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혹이 생겼다 이렇게 해서 많이들 오시고요. 여기 손바닥 쪽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위에 따라 좀 다른데 이 생기는 그 뿌리가 있거든요. 그냥 겉에 살이 생기는 게 아니라 관절에서 생기는 겁니다. 주상, 월상, 인대 이 사이에서 생기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 쪽에 생기는 무록은 요 주상 관절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네. 그렇죠. 말이 너무 어렵죠. 아무튼 이 결절종이란 것은 부위가 이 손, 등 여기 부분 아니면 이 안쪽 부분에 무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랑하거나 딱딱하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조금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건데 뭐 결절종이라고 해갖고 다 위험한 건 아니라고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치료를 안 받아도 되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나요? 증상이 없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고요. 네. 보이거나 만져지기만 하지 실제로 아픈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잠재성 결절종이라고 해서 크기는 오히려 작아요. 조그만데 만져지지도 않고. 근데 네. 그게 있으면서 그게 딱 나온 부위가 또 하필 신경 부위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손을 짚고 일어나는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심합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커지면 좀 나아져요. 네. 그리고 그 크기는 그 사이즈가 좀 변화가 있을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관절막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연결이 좀 돼 있거든요. 관절막하고. 그래서 무리를 해서 관절액이 증가를 하면 이 결절종이 좀 딱딱해지고 좀 약 드시고 쉬고 하면 좀 작아지고 좀 연해지고 이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없다면은 수술을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해도 뭐 재발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한 5%에서 10% 정도 재발할 수 있다고 돼 있기는 하는데요. 네. 적절하게 수술적으로 완벽하게 제거를 했는데도 한 6개월이나 1년, 뭐 2년 후에 다시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요거는 재발이라고 보기보다는 재형성이라고 해서 그 근처에서 다른 부위에서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아니라 다른 부위에. 예. 예. 자, 이 결절종은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앞서서 설명해드렸던 질환들 있지 않습니까? 방아쇠 수지증, 그리고 아까 건초염, 그리고 손목 터널 증후군, 삼각 섬유 연골 파열. 이런 것들은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할까요? 너무 한꺼번에 제가 다 질문을 드렸지만. 아니요. 치료 예. 원칙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첫 번째 이제 방아쇠 수지증일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약물 치료를 좀 하고요. 네. 손을 좀 덜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주사 치료를 하고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상생활에 지장이 줄 정도로 많이 통증이 심하거나 걸림 증상이 계속되면은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요골 경상돌기 건초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는 거의 다 대동소이해요. 네. 약물 치료, 주사 치료. 그래서 안 되면 이제 수술적 치료. 손목 터널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근데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은 조금 다릅니다. 그 젊은 분들인 경우에는 이제 그 파열 부위에 따라서 좀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나이 드신 분이라면 보통 수술적 치료보다 약물 치료를 좀 하고요. 네. 젊은 분들한테서 이제 수술적 치료를 먼저 해야 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이 끝에서 완전히 찢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봉합술을 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절종은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진 않아요. 주사기로 뽑는다고 해서 또 완치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제 미용상으로 너무 심해가지고 보기 흉하다든지 아니면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만 좀 크기가 작고 그렇게 이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다 하면은 수술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바로 먼저 수술적 치료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치료 방법 중에 수술적 치료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절개해서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내시경으로 터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내시경으로 하면 흉터가 좀 적긴 적은데 절개를 하게 되면 흉이 남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아프지도 않았는데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흉이 생기는 게 더 환자한테 좀 이득이 될지 이런 걸 좀 따져보다 보면 자꾸 안 하는 쪽이 되지 안 아프다 하면. 네, 네. 예. 그럼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어떨 땐가요? 결절종이 생긴 부위가 좀 중요한 신경이나 혈관을 좀 압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네. 때는 증상이 있어요. 자극을 받고 네. 그때는 수술적으로 그걸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손과 손목에 관련된 손목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꼭 기다리는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궁금증을 해결해 보는 시간입니다. 서현 아나운서가 준비했죠? 네, 질병에 대한 크고 작은 궁금증 속속들이 풀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평소에 이 손목에 무리를 주는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사람이 살면서 손목을 쓰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중에서 무리가 가는 동작은 그 과하게 꺾이는 동작들. 그래서 이 헬스 같은 거 예. 아니면은 팔굽혀펴기 네네. 이런 운동을 할 때 조금 너무 오래 하는 거는 물론 근육은 많이 좋아지겠지만 손목에는 좋지 않을 수 있겠고요. 특히 무게가 실리면 더 무리가 네.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하다가 보통 잠깐 따끔 하는 느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운동하다가. 아, 예. 그때는 멈춰야 돼요. 아. 이게 뭔가 좀 본인이 느끼거든요. 예. 뚝 했다. 이런 느낌이 나는데 그거를 좀 무시하시고 계속해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좀 그 보통 힘줄이나 인대에 좀 손상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근데 운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시게 되면 이게 좀 병이 더 커집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손목 보호대도 많이 착용하시잖아요. 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의학적 효과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네. 우리 논문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10명을 치료했을 때 만약에 한 두세 명만 효과 있다. 네. 그런 건 이제 효과 없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그 권장할 정도의 그런 건 아니지만 당연히 해도 당연히 보호는 되니까 더 좋죠. 네. 운동할 때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저도. 아. 네. 자, 오늘도 유익한 궁금증들 모아서 해결해봤습니다. 서영환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은 손목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 방송 함께 하신 시청자분들에게 아마 이건 너무 흔한 질환이니까 아유, 나도 지금 여기 좀 아픈데 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그 다른 관절과 비교해서 손목은 하중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서 생활하면서 약간은 불편하지만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다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을 너무 좀 방치하거나 좀 지체하게 되면은 증상을 쉽게 약물 치료만으로 나을 수 있는 병도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 기간 좀 쉬어 보셨는데도 계속해서 손목이나 손이 아프다 하시면은 병원을 찾아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서유원 아나운서 기억에 남는 이야기 있으신가요? 저는 수술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수술하면 그 후에도 신경 써야 될 것도 있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먼저 보존적 치료에 힘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손목, 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일을 할 때,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정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우리 몸의 기관이 바로 이 손입니다. 이 손목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곳이 아프고 통증이 생기는 일상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될 텐데 혹시라도 여기 조금 이상이 있다 그런 느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병원을 꼭 방문하셔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 통증을 좀 완화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꼭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